김봉현이라고 합니다. Tangstar, C-H-A-N-G-S-T-A-R-R-R 이라는 래퍼고요. 이남의 거친 아이즈의 편집장 강명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힙합 뜬다던데 뭐 가지고 하나 해봐. 일단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빅코디에 넘치는 쇼미더머니 팬과 뭐가 다른지.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디스는 아마 재미없다일 것 같고요. 다문화 쪽이고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어버이 연합 앞에 가서 말해보시죠 지금. 네? 그냥 여기 이쯤에서 요요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춤추면 되고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전혀 힙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실력은 좋지만 유명하지 않은 래퍼는 정말 발 디딜 데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잠깐 일베라고 말하신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후졌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희가 국악의 민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